하셨군요. 어디를 보는 거야? 손해배상 톡톡히 받아낼 겁니다! 불꽃으로 그대를 처단합니다! 톡톡히 보라고! 나의 이 쿨한 주먹을! 방주의 창 기동 시스템 올 그릴 적을 확률합니다. 믿음 뒤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네? 구원자님을 아케나인의 영주로? 네, 갑작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요. 아케나인은 큰 도시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꼭 구원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원자님이 아케나인이라는 곳에 대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정령들의 소망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원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구원자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구원자님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자님? 제 생각이지만 구원자님이라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저도입니다. 구원자님이 응하신다면 최대한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구원자님? 달이 참 아름답죠? 저도 가끔 잠을 설칠 때 이곳에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곤 한답니다. 태양의 나라를 계속 오랫동안 다스려와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게 밤에는 살짝 긴장이 풀리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달에 취해서 내뱉는 솔직한 말. 솔레이에 지지 않는 태양 유리아라면 절대 하지 않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실은 저도 두려워요. 잘못된 판단으로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지 않을까. 나는 누굴까?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내가 여왕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자리가 정령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방대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솔레이의 여왕이라는 역할은 제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저를 믿어주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정령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이런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구원자님은 부탁에 약하시네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고마워요, 구원자님.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이 구원자님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영주 임명식. 먹어야지. 중요한 날이죠. 기사단은 좀 더 긴장하도록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를. 사소한 실수가 솔레이의 국격을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기사단장의 입장으로 영주의 신 구원자님을. 여기까지야.
어디를 보는 거야? 완벽한 전투였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바쁘다 바빠. 거기 장식은 끝났어? 아니요. 제 생각엔 장식보다는 보안 쪽을 강화하는 VVIP 리스트는 전달드리겠습니다. 어, 구원자님, 뭐 하고 계세요? 네? 행사 준비를 도우시겠다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자님을 위한 자리인데 구원자님께 그런 일을 맡길 순 없죠.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너였구나! 시장에서 널 봤을 때부터 점 찍어놓고 있었어. 고마우면 스담스담 10번. 그때도 엄청나게 좋은 냄새가 나서 기억하고 있거든. 야옹. 이 아이라의 코는 피할 수 없지롱. 귀여워. 정말 확 그냥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야. 왜 그럴까? 이상하네. 이렇게까지 깨물고 싶어지는 존재는 없었는데. 반응도 재밌고 뭔가 예뻐해주고 싶은걸? 이 마음은... 그래! 귀여운 동생을 아끼는 마음! 그건가 보다! 그럼 새 동생이 생긴 기념으로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아, 되도록 빨리 아케나인을 떠나는 게 좋을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파티지만 파티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열기에 휘말려버린다고! 맛있는 음식들이나 화려한 장식들하고 마찬가지지. 물어뜯기고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소란과 파티는 하나! 끔찍한 사고도 세트! 소동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즐거웠던 시간의 잔해뿐.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좋은 동생이지, 응? 아니면... 어때? 이참에 나랑 훌쩍 떠날래? 구...
구원자님! 어디 계세요? 구원자님! 어? 진짜? 오, 제법 즐거울 것 같기도. 오늘은 날이 좀 안 좋지만. 야, 한번 생각은 해볼게. 다음에 봐. 구원자님. 어머,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담? 얼른 가보죠. 영주 임명식 준비가 곧 끝난답니다. 태양의 가후 아래 어머니 정령 이브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축복받은 성지 아케나인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주인된 자여,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명예를 알 것, 유대를 소중히 할 것, 그리고 무엇 영혼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인연뿐일지언니 망각이 그대와 함께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그 어떤 순간에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기를. 또한 자애로운 마음으로 굽어 살피어 태양의 가후 아래 영원의 주민들에게 그 혼이 닿는 순간까지 사랑받을지어니. 정령들의 기원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의 진정한 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구원자에게 불멸의 영광이 함께하리라. 시작해볼까? 여, 구원자! 기다렸다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정령들이 검은매 기사단 단장
기사단 좋아. 더 강해졌어. 좋아. 더 강해져. 나를 불러. 더욱 아름다워졌군. 더욱 아름다워졌군. 제비카. 팬들의 응원이. 메피스토 팬. 이리 와.
구원자님, 어서 오세요. 구원자님, 그거 아세요? 고양이도 여, 구원자! 기다렸... 제 힘을 증명해 보이죠. 제 힘을 증명해 보이죠.
부르셨... 대기 중입니다. 불꽃으로 그대를 처단합니다. 구원자님, 해냈습니다. 믿음 뒤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힘을 증명해 보이죠. 상대해 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똑똑히 보라고! 나의 이 쿨한 주먹을!
여러 발도 필요 없어. 한 방이면 돼. 목표 조준 선멸합니다. 바람을 모아 흘려보낸다. 그대를 처단합니다. 어디를 보는 거야? 믿음 뒤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마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디슈! 마력도 충분한 것 같고 단숨에 몰아쳐볼까? 선멸합니다. 좀 더 가보자고. 제 힘을 증명해 보이죠. 잊을 수 있게 똑똑히 보라고. 나의 이 쿨한 주먹을 긁히는 정도는 안 끝낼 거야. 어딜 보는 거야? 불꽃으로 그대를 처단합니다. 목표 조준 선멸합니다. 이것이 누구라도 반할 최고의 일격이다! 연구 예산을 늘려줘.
열린 거야? 출몰 장소는 인근 숲 바로 위군요.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어찌 이런...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겠네요. 빠르게 게이트를 공략해요. 다행히도 지금의 전력이라면 승산은 있습니다. 여왕 폐하, 힘을 보태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클레르, 부탁드릴게요. 본부 받들겠습니다. 그럼 나는 성적을 도울게. 잘 부탁드려요. 보아하니 성을 지키는 결계가 일부 파손되었네요. 기묘하군요. 아케나인의 마무리 침입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설마 다른 정령이? 서두르죠. 제가 결계를 고칠게요. 그럼 가보죠, 구원자님. 기합이다! 기합으로 버텨야! 와주셨군요! 빨리 마무리를 해치우는 겁니다! 대기 중입니다. 어디를 보는 거야? 원장님,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님. 감사합니다, 폐하, 영주님. 오, 폐하, 구원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은 린지님, 클로이 선배가 맡고 계십니다. 완벽한 전투였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적들이 몰려옵니다. 대
하십시오! 방어 대응을 유지하세요. 예! 균열에서 마물들이 파손된 결계를 통해 마물들이 침공하고 있어요. 제가 결계를 고칠게요. 완벽한 전투였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절반이네요. 앞쪽 결계는 클로이가 막고 있습니다. 상대해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어딜 보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끝도 없이 몰려오는군. 아케나이는 우리가 지킨다. 오셨군요, 구원자님. 역시 이쪽 결계도 망가졌어요. 그럼 마물들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결계만 남았네. 경고. 거대한 마력을 탐지. 강력한 정령으로 추정됩니다. 대체 정치가 뭐냐? 어째서 정령이 마물들을 손님들이 잔뜩인걸? 그럼 다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고. 가리고 남지 않게 아주 씻겨줄게! 다들 벌써 지친 거야? 아이, 싱겁게. 저건... 어? 이게 누구야? 동생이잖아! 야, 물론 파티하러 왔지! 설마 당신이 결계를 파괴한 건가요? 어, 맞아! 무척 당당하시네요. 주인님이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틈에 잔뜩 놀아야 하거든! 주인님? 혹시... 그럼 같이 즐겨보자고!
것도 여기까지야. 하지 마라. 닥친다. 오! 문이 닫혀버렸잖아! 가봐야겠네. 그럼 다음에 또 봐, 동생. 바이바이! 기다리세요. 일단은 성 안에 남은 마물들부터 처리하죠. 혈기도 마저 고치고요. 백성 보호가 최우선 사항입니다. 네, 유리아님. 되어 다행이에요. 경사스러운 영주 임영식에 이런 일이. 클라우디아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피해가 줄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구원자님의 활약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서 무척 기쁘네요. 그야말로 정령 모두가 기다려왔던 존재, 구원자라는 커다란 이름에 걸맞은 전투였어요. 동의합니다. 구원자님의 명성이 점점 뻗어나가고 있네요. 결계 수리도 무사히 끝냈지만 당분간은 밤에 마물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경계를 늦출 수 없겠군요. 매번 오늘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빈번히 연락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타이밍이네요. 그러게. 클라우디아 씨, 빨리 그걸 건네주는 게 어때? 네? 실은 좋은 걸 준비했답니다. 정령 연합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절찬 개발 중인 통신 단말, 이름하여 에버폰입니다. 아우렐리아의 최신 마도공학이 총집약된 꿈의 기계랍니다. 여러분의 목도 준비했어요. 이걸 줄 생각에 클라우디아 씨가 얼마나 들떠있던지. 근데 확실히 좋아 보이더라. 멀리 떨어진 상대와도 대화가 가능하더라고. 회담 때 사용하는 화상회의 장치를 아주 작게 만든 거군요.
게다가 서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에버톡이라는 건데 꽤 쓸만해. 나중에 쓰는 법을 가르쳐줄게. 흥미롭네요. 별 말씀이. 앞으로 구원자님께서 해주실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 지원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수많은 정령들이 구원자님과 계약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오겠죠. 구원자님의 능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정령과의 교류는 정말 중요해요.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면 좋겠죠? 그럼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또 뵐... 영주로서의 삶에 적응해야겠네. 내가 뭐 따로 도와줄 건 없지만. 밥 먹으러 나갈 때 경호정돈 해줄게. 물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저것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 말이지.
아니군. 사살해도 괜찮습니까? 셨습니까? 뒤에 서는 걸 주저하지 마!